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스마트 강의로 교실에 살 때 녹화가 어떻게 되는가, 녹화 또 칠판 쓰기 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그 강의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칠판에 가서 이렇게 칠판 글씨를 쓴다고 하면 이런 데다가 글씨도 그리고 칠판도 쓰게 됩니다. 지금 물론 이것은 이제 USB 카메라로 지텍 거로 찍고 있어서 좀 화질이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사를 이쁘게 하려면 조명을 켜야 되는데 조명을 켜지 않으니까 이 프로젝터 화면이 안 보이게 돼서 대부분이 어둡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오디오로 하는 녹화가 대부분이 되게 됩니다. 사람 눈은 그래도 그 교실에서 선생님 볼 때, 칠판 볼 때 백라이트 보정 같은 것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지금 카메라처럼 좀 껌했다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가 않고 바로 적응이 되는 데 반해서 이 칠판을 썼을 때는 이 글씨가 상당히 그 명료하게 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썼을 때 읽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다림에서는 새로운 방식을 하자 해서 만든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방식을 이렇게 바꿔주게 된 것입니다. 즉 여기는 선생님이 있고 여기는 파워포인트 화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 화면 대신에 칠판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칠판 카메라로 스위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칠판이 됐는데 그 칠판에 이제 쓰는 거를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칠판이 되는 거죠. 여기다 썼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이 화면에서 보면 여기에다가 쓴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다림의 컬러를 좀 줘가지고 이렇게 넣고 뭐 이쪽에다가 1920년에 자꾸 하거든요. 2019년 오늘 1월 2일이다 이렇게 썼을 때 글씨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칠판을 잡아주는 트랙 카메라 혹은 사람이 잡아주게 하고 그거를 이제 이 포인터로 지적을 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여기에 있게 되는데 이 슬라이드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장을 강의한 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냈던 그 내용이고 오늘은 저희 패친 고객님께서 이제 패친님께서 학원행 같은 데서 주로 이게 타블렛을 쓰고 있는데 타블렛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의가 있어서 제가 타블렛 터치는 아니지만 유사한 개념의 이 타블렛 와콤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 파워포인트를 제 노트북에서 일단 이 노트북 화면으로 전환하면 이게 제 노트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이는 거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튜디오의 프로덕션 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악을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이 아이스튜디오 프로덕션 라인이라고 하는 슬라이드가 여기 제 노트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화면이 지금 그 타블렛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글씨가 써지고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스튜디오에서 하는 걸 했다고 하면 이제 교실에서 하는 것을 2019년에 주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린이 없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동안 우리 장비를 이렇게 스튜디오에 넣거나 이벤트를 하는 데는 어떤 기술들이 다 프레젠테이션용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강의실이나
이 교실이나 회의실에서 작은 스튜디오를 금방 만들거나 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만약 여러분께서 글씨를 쓰고 싶다면 그냥 이 펜으로 이 타블렛에 가서 여기다가 아이 스튜디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뭐든지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얘기도 있고 또 스튜디오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이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이제 나가면 되고 이런 걸 좀 더 크게 하려고 할 때는 즉시 여기서 이렇게 풀스크린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놓고 거기서 글씨를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적어가면서 이제 만드는 방식이 바로 이 새로운 강의 장치고 이렇게 만든 방식에 의한 그 수업이 이제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 이 환경은 여기서 그 강의실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강의실에다가 그 이 포인터를 가져가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이 화면에 여기 지금 드리는 이 화면이 프로젝터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노트북을 보이고 싶으면 노트북을 이렇게 켰을 때에 그 노트북 화면이 커지니까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강사가 커질 때는 이제 강사가 이렇게 커져서 뭐 선생님 말씀을 쭉 할 때 자동으로 커지고 다시 선생님이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다 하면은 이 학생들 여기다 이제 이거 학생을 찍으면 학생도 나오고 자료도 나오게 되는데 학생을 할 때는 질문되면 학생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뭐 좀 더 크게 하려면 이렇게 크게 돼요. 지금 제가 자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이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쓰기도 하고 글씨도 쓰고 보통 이제 노트북 화면을 보일 때는 이렇게 와서 펜을 써야 돼서 자세하게 쓸 때는 이 펜을 타블렛을 쓰죠. 타블렛을 쓸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해서 거기만 쓰면서 다음 장 또 여기에 이제 다림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 스튜디오라는 거죠. 이 스튜디오라는 거는 노트북으로 또 M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더 간단하지만 버추얼로 그리고 아이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여러분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제 방송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강의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림이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기술은 강의실에서 하는 기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녹화 어떤 카메라를 써더라도 이렇게 하는 기술과 지금 이렇게 자료나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이런 그림이나 내용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에 들어가면 선생님 보는 시간 또 자료 보는 때 이렇게 사람의 머리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60명이 30명이 부지런히 선생님의 제스처와 내용 또 선생님 이렇게 돌아서서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디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선생님 포인터에 따라서 학생들을 얘기하거나 혹은 자료를 얘기해서 교실의 3대 요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자료 학생들, 선생님이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기술 이것이 다림이 이번에 만든 아이스튜디오 클래스 포인터로만 또 타블렛으로 그려가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림의 새로운 기술로 더 멋진 수업 이제 원격지에도 교실에도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그러면 더 영화관 같은 강의실이 되고 또 그 같은 강연이 다른 교실에 다 즉시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양방향 수업, 저쪽 방에 조그만 USB 카메라만 있으면 학생들을 보면서 질문을 양방향이 하는 VR 클래스, 떨어져 있지만 선생님이 거의 가지 않았지만 같이 보는 클래스가 되고 또 그 강의는 교실에 안 오고 질문을 안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보니까 이 스마트 세상에 누구나 보는 그러한 강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스마트 클래스는 정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모든 이러닝 전시회, 한국, 영국, 미국을 가면 다 스마트 클래스가 아니라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키피디아에 가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클래스를 적어보면 스마트 클래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디스턴스 러닝을 한다고 하지만 리얼타임 디스턴스 러닝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기술을 통해서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그룹이 개인 노트북이든 교실이든 회의실이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문 스튜디오를 만들 때는 직접 이런 스튜디오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바야흐로 강의를 아무데서나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스마트폰에 나오는 선생님과 강의 자료의 시대, 스마트 클래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들어지게 될 수 있는 방식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다림에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